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라고 네. 하고 마스크 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평소에도 제가 복싱을 즐겨 하면서 네. 펀치 채널 구독자 애청자였는데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같이 네. 마스크 콜라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뭐 언제든지 또 구독자분과 함께라면 또 좋은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셨고 오늘 마스크를 샘플을 가져왔는데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거죠. 아, 예쁩니다. 요게 혹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 일반적인 패션 마스크랑 네네. 지금 가지고 오신 그 마스크의 차이점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연예인 마스크라고 네.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콜라보 작업하고 있는 마스크인데 딱 봐도 달라요. 네, 이게 네. 온라인상으로 홍보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 네. 이런 시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스펀지 느낌 일반 스펀지 부직포에다가 네. 이렇게 본드 칠을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내구성이 좋지가 않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사용되는 원사 즉 이런 작은 실부터 해서 전체 100%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산 네. 공단에 있는. 그래서 국내 원단, 네, 국내 제조 네, 이렇게 펼쳐서 네. 보시면 이게 촉감을 전달해 드리기가 힘든데 네오프렌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네, 네오프렌 하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극세사 느낌이라고 극세사 느낌. 되고요. 네. 이게 또 작업할 때 네. 이 컬러가 염색이 된 게 아니라 네. 원단을 뽑아낼 때 네. 우레탄과 알료를 같이 섞어서 뽑아내는 공정을 거친 거고 그 작업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공장이 국내에도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는 안전성이 거.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네. 이게 테스트를 여러 개를 다 통과를 했는데요. 네. 먼저 이 안감 같은 경우는 영유아 피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피부에 무해하다라는 영유아한테 무해하다 네. 그리고 네. 항균 효과도 인정을 받았고요. 또 흔히 필터 효과라고 하는 포집률 테스트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KF를 94라고 쳤을 때 네. 이거는 한 41리 정도 나. 패션형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투과율 한 40% 정도면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이런 덴탈 마스크 덴탈 마스크 수치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사용률이 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한 두 달씩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빨아서 한 몇 번 정도 쓸 수 있는 빨아서 한 2, 30번씩 빨아서 쓴 것 같아요. 쓰고 이제 네네. 교체를 해줘야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내구성이 확실히 네. 좋아요. 네, 확실히 네. 좋고 특히 이를 또 호흡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호흡이 이거보다 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네.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싱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 네. 강지가 일단 네, 강지가 보이시죠 이게 잠깐 이거 한번 깨워요 잠깐 네.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일단은 간지가 이게 저희 또 로고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간지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계속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